우리가 이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초등 과정, 중등 과정 등에서 상당히 많은 공부들을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으므로 대학 과정은 사실상 현재의 대학원 수업들입니다. 스탠퍼드나 MIT, 버클리, 옥스퍼드 등에서 대학원 강좌로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수업들로 대학 과정들을 구성했습니다. 기중 쉬운 것들이 1년차,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2년차, 더 어려우면 3년차, 그리고 아주 어려운 거, 알파고의 작동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 4년차, 현재의 이거는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기존의 박사과정급 공부들을 대학 1, 2, 3, 4년차에 다 다루게 됩니다.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노란색, 오렌지색은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을 깊이 있게 조금 더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죠. 이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을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숫자와 논리부터 해서 각 단계별로 매년 수학은 일정 시간씩 공부를 해오는데 대학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공들하고 같습니다. 행정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금융, 금속공학, 기계공학 같은 공학이라든가 자연과학 등의 전공이죠. 그런데 기존의 전공들하고 조금 같긴 한데 좀 다른 게 뭐냐니까, 기존의 어떤 대학의 학과 전공들은 인공지능을 고려해서 편성된 그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공들은 그런 인공지능을 고려해서 구성되는 전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것이 목표죠. 공부한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이 AI 과정에서 경영학 전공이라고 한다면 AI 프로그램으로서 경영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겠네. 위치를. 자, 그리고 이제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기존의 박사과정 레벨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대학 4년차에서 AI의 어떤 박사급 수준으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 3년 동안은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같은 경우 간단히 하나씩 그냥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열어둔다면 2천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 중에 레미콘 차량도 있고 어떤 거는 컨테이너 차량도 있고 어떤 것은 뭐 화로 수송 차량도 있겠죠. 그런 차량들을 제어하고 그 교통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AI,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2천만 대의 그 차량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 종이 은행, 지금 이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포를 줄여나가고 있죠. 무인화시키고 있는데, 그처럼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를 무인화하는 메커니즘을 공부하게 되고, 의료 같은 경우는 IBM의 왓슨 같은 경우입니다. IBM의 닥터 왓슨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 그러한 로봇, 가능하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박사과정에 다루게 되고, 입법 과정은 기존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AI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그와 같이 각각의 그것이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시청과 도청을 무인화시키는 메커니즘이죠. 무인도청, 무인시청이 되겠죠.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심 법원입니다. 1심 법원, 2심 법원, 3심제, 우리나라 3심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심 법원을 무인화시킬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지고 증거 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되고 나면은 그에 맞는 형량이 도출되는 것, 그것이 사법 시스템이고, 도시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의 어떤 형태의 인간 사회란 어떤 사회 공동체가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도시죠.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이 모든 시스템들을 어우러진 하나의 시스템, 이 사회가 되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죠. 생산 활동에 어떻게 인공지능 기능을 성능을 가진 그런 로봇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를 연구하고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고, 문화 역시 이제 예술이죠.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재반 문화적 활동에 AI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고, 식품은 먹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여기에 AI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식품과 AI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저희는 그림이 좀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에도 그런 먹는 것을 준비하고 준비된 것을 배분하고 배분된 것을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 AI 메커니즘이 아주 정교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안은 말 그대로 군대와 경찰이죠. 군대와 경찰을 AI 로봇으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안이고, 이제 경제는 우리가 보통 경제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거시 경제, 미시 경제, 그리고 공개 시장 조작 같은 그런 각종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러한 경제 정책을 AI 시스템이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바로 edX 기반으로 초등과정 1년차부터 해서 박사과정까지 몽땅 다 edX 시스템의 강의 시스템과 시험 테스트 시스템과 그 출석 결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 수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AI 시스템이 대답을 제시하죠. 마치 애플의 시리 같이. 그것이 이제 교육 시스템에 AI가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제작을 해나가는 게 되고,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난 이렇게 10호, 그러니까 칼리지 4입니다. 대학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1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죠? 초등 4년, 중등 4년, 대학 4년 해서 12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3년을 해서 15, 합치면 15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